엄만 화가 나도 그렇지 나를 경찰에다 꼰질러? 나 좀 태워줘. 신작에 그럴 것이지? 하! 유진아!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 난 네가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문 속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넌 다른 애랑 근본적으로 다르게 무척 강한 애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없어. 애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거, 그걸 바라고 있잖아.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여태까지 너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넌 몰라. 넌 모른다고. 넌 내 입장이 아니라 모른다고. 나도 힘들었어. 첩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도 너만큼 힘들었다고. 그래서 방황도 했고 사고도 치고 다녔어. 그런데 네가 날 도와줬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사람 대접해줬어. 나도 지금 당장 양아치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왜 참고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찍은 낙인 절대로 그런 기대대로 날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모르겠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렷! 경혜! 안녕하세요! 특별한 조례사항은 없다. 아, 그리고 유진이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온다니까 친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봐. 이상. 유진이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자기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유진이가 대체 우리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고. 유진이, 우리 전부를 속였어. 속여? 누구한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 넌 없어? 왜 너도 전부 밝혀질 수 있다는 걸 몰라? 너 그렇게 깨끗하고 고결해? 뭐?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유진이는 학교에서나 연극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어. 한때 방황을 떠나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똑바로 살고 제대로 하고 있어. 우리 모두 유진한테 폭력을 휘두른 거야. 때리는 폭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순 있어. 중요한 건 그 잘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해. 유진이가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잘 알아. 어? 유진아. 아프다더니. 괜찮아요. 저 이 정도 아파선 쓰러지지 않아요, 선생님.